박슬이 황태자. 모든 게 황태자야. 밤에도 황태자예요. 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파리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주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Yeah.
잊혀진 계절이 되죠. 네, 이번에는 정말 이 10월의 마지막에 정말 단풍도 많이 졌고요. 이 앞전에 내장산을 갔었는데 단풍이 안 져가지고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날도 딱딱한데 어떻게 보면 계절이 이렇게 빨리 갔을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간에 우리 정말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애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풀린답니다. 그래도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날 아주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잊혀진 계절 이용 선배님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 전파입니다. 경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사랑해 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함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나가 가사를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어디가 틀렸는지 잘 됐는지. 그죠? 모르니까 전발이는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분위기로 잔잔한 음악 속에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 우리 후배님 노래 중에서 김진영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사랑의 기도 한 곡 올리겠습니다. 자격! 박수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경례! 좋았어요. 자, 이제는 좀 신나게 한번 놀다가
오늘 차도 맥힌다 그러니까 오늘은 1시간 반만 하려합니다. 원래 제가 마이크 잡으면 2시간씩 하는데 예. 자, 어떻게 소개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여기 오신 세대들이 거의 다 20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연배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처진 노래는 다 빼고 신나게 그때 그 시절 우리 7080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괜찮죠? 내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로 그렇게부터 뭐 갑시다. 으스!
I'm not
나 다 넣어.
출발했습니다. 그래, 관광이 이렇게 저희들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여짜부사가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두려워하시거나 저희가 끝나면 뭔 호박엿을 팔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십니다. 아휴, 네네네. 네? 샤넬님께서 아이고 세상에 코끼도 해라 고맙기도 하고 떡을 술을 많이 잡수시면 안 돼. 오늘 끝나고 일찍 올라가자고. 네? 네, 눈구정 내리내리 해갖고 그럼 뭔지라로 울었어. 그 떠나는 거 잊어버려 끝까지 거 세고 세잖아요. 이거 보면 얼마나 남자들만 특히 각별히 아까 저 춤추던 고놈이 돈은 많아. 정말 오래오래 우리 7080 괴산에 와서 맨날 여기가 원래 낚시터였어요. 그죠?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97년도 아이버국에 올게 선배님들과 여기 낚시하러 왔는데 저 위까지 원래 낚시터였는데 이걸 다 막아가지고 공원화를 시켜서 건물도 들었었고 또 우리 버지님 팀이 와서 여기서 또 공연을 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파리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신나게 한 번 더 모시고 저는 물러가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이원정이 분빠님이 또 인사를 드리자. 아주 요즘 매력적이고 정말 그분한테 물었어요. 예, 같이 있으니까 키가 좀 작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공기가 훨 낫다 그러네요. 위공기는 오염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갑시다.
목소리 귀 밑에 어려운 딸 심어버린 목소리 귀 밑에 우리 넌나 없는 나를 왜 서러운 사랑하지 않나 해이 젊은 하늘에서 웃자 웃자 부자 우리는 넌나 없는 이만이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머리를 이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저희 단원들에게 고생 많은 우리 각설이 하신 분들 이 시간이 마지막 광대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엿장사 이러지 말고 이왕이면은 아티스트맨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히 아티스트맨들은 이런 데서 나와 정말 배움이 그득하시고 정말 잘 되셨군요. 여기 형수 옆에 이번에 그러면 또 하나 또 체형! 체형이에요? 하나는 능력이 돼갖고 또 여자가 또 만들었네. 네 장선에서 근본에서 일부러 와서 미쳤나봐 뭔지라라고 11월 첫째 주는 외목말이야. 외목마을로 또 와이. 옆에가 매형이고 참 사람 좋게 생겼다. 형 진짜 괜찮네. 여자는 저렇게 두툼한 저런 여자가 좋아. 그냥 한번 빼빼하고 그러면 뭐가 받쳐. 버드님이요? 버드님 죽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저 공주에서 하셔요. 공주에. 거기 가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버디랑 합치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나는 버디랑 합쳤는데. 조만간에 이제 또 우리 함께 하면 그 시절이 또 막 올 때가 될 것 겁니다. 자, 한번 뭐예요? 뭐죠? 확실히 배운 사람은 돈만 줄 줄 알지. 어머니, 이번에 우리 동네 이제 영농자금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신발 날짜를 잘못 잡았네요. 네? 마시고라고? 주약한 건 아니지. 지난번에 돼지 흥분대 타러 가가지고 장아지 커져가지고 죽을 뻔했네. 청자야 욕하지 마라. 직업에 귀천없이 뜨뜻하게 얻어먹는다. 시끄러, 뭘 물이 쓰냐? 오늘은 정말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난 농구녀에게 해령해려지네. 고맙소. 형! 사랑해요! 오늘 좀 바람피더라도 형수한테 걸리지 말고, 예? 그리고 저, 우리 여자들은 자꾸 여기 위에 산에 올라가는데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대근이가 숨어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자꾸 뒤에서 뭘 들이밀어요. 지난번에 내가 내장산에 갔잖아요. 그거 진짜 시발 난리 났어요. 경찰들. 9시 뉴스 나왔잖아요. 할머니, 68살 할머니가 산에 올라갔는데 젊은 사람한테 당한 모양이야. 그래갖고 경찰서 찾아가서 그러면 찾아주라고. 할머니 인상이 차기가 인상차기가 어떻게 되시더라 했니? 할머니가 그 경찰한테 손질하면 야 이 새끼야 뒤로 흐르는데 대급박 돌리면 빠지지 그게 괜찮으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야. 우리 각설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즐거움도 드리고 또 옛 추억을 만들어드는 연예인이나 가수는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 마지막 광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미치는 여러분들이 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이제 정말로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 풀어준대요. 풀어준대요. 아싸, 우리는 이제 끝내주는 날만 온다. 근데 시부라 진작 풀어주지. 이제 겨울에 어디 가서 뭘 하라고. 내년 축제를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천북에서도 우리 굴축제도 겨울 내내 또 하신다니까 우리 여기 사랑하는 후배님들이 거기 가서 또 공연하고 저도 또 거기 가서 양쪽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좀 벌라고 해요. 자! 말을 길어주면 절대 필요 없습니다. 말을 길 필요 없습니다. 신나게 한번 더 놀다 갑시다. 어서 올라! 어서 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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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정말 보자고돈 저희들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고맙고요. 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벌써 오늘 2년이 흘렀네요. 2년 전에는 또 우리 버지님, 우리 버드님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멋진 시간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요즘 유튜브로 실방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제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금 날씨가 추울도록 두툼하게 옷 입으시고 함께 우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팁을 주신 분들께 여러분과 옛날에 낯익었던 얼굴도 뵙고 정말 오래간만에 뵌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장사는 네! 아유, 세상에 꼭 다 끝나면 거기 미안한데 돈 받으러 가기 미안해서 그래요. 죄송한데 제 노래 중에서 하나 해주세요. 고마워요. 거기 가면 2번에 들어가면 고마워요 제 노래 있어요. 고마워 끝나고 응 고마워 연모 연모 돈 받았다 야 다 치워보고 연모로 해라 연모 돈 받아먹을 것이야. 거기 안에 연모가 있을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11월 20일 날 또 저희 땅 그때 해남에 축제 때문에 팬 여러분과 모시고 방송 들으시면은 시간 되시면 오셔요. 돼지 잡고 일단 추억으로 콩쿨 대회를 하고 그러면 1등에 뭘 주냐면 부상, 2등에는 양은래비. 옛날 우리 그 콩쿨 대회하던 그런 기념으로 한번 찾아가서 어르신들 위안 잔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거기 가면은 막 그때 제가 이 주인공 박우철 선배님을 잘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시고 한번 여러분과 직접 사인을 해서 한번 할라 생각입니다. 우리 고향 선배님 박우철 선배님 노래를 신청으로 해서 마지막 곡을 하고 소생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전팔이었습니다. 연모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나도 웃다고 지금은